네, 자 김건희 씨 녹취록 파장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국민의 상황, 국민의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건희 씨 녹취 내용이 오히려 윤석열 후보를 향한 2030 청년 표심의 플러스로 작용했다. 자 이거는 민주당에서 나온 얘긴데요. 그리고 여론조사상으로 봐도 이 녹취록 공개 여파가 이렇게 큰것 같지 않고 보이기도 하고요. 자이 상황을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 이준석 대표와 함께 오래전부터 2030 세대 공을 들여온 하태경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자, 하태경 의원께서는 현재 선대위 산하 개임특별위원장 맡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예. 이게 무슨 조직입니까?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2030 특위입니다. 2030 주요 현안 정책, 이슈 이런 거 다루는 조직인데요. 예. 게임이 이제 청년 문화를 상징하다 보니까 그냥 좀 특별하게 한번 키워봤습니다. 이름을 그냥 게임 특위로 지었길래 예, 저는 예. 그래서 그냥 게임 쪽만 전문적으로 놀고 먹는 그런 조직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그 여성 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 원, 이 단문 공약이요. 이것도 그러면은 게임 특위 작품 맞습니까? 후보 작품이죠. 아, 그렇습니까? 후보 작품인데 제안해 주신 건 아니고요. 그 여러 뭐 저희들 포함해서 여러 예. 단위에서 이제 제안이 건의가 들어갔고 예. 이제 이 공약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후보가 이제 그 지지율 막 떨어질 때는 예. 그 전통적인 우리당 선거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 전통적인 지지층이 주로 어르신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르신들 위한 그런 방향의 선거 전략을 쓰다가 이때부터 2030 중시 전략으로 대전환을 한 거죠. 그래서 후보가 그걸 명확히 이제 인식을 하고 방향을 바꿨고 그래서 이제 최근 지지율 보면은 전반적인 상향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예. 후보의 인식 변화가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러면 지금 2030 이 전략을 짜는 컨트롤 타워다. 게임특별위원회가 그러면 이걸 이끌고 계신 하태경 위원께서는 좀 연배로 봐서 어떻습니까? 이런 젊은 세대와 소통하시는 게 뭐 괜찮습니까? 저는 스스로 제 별명을 노력하는 꼰대라고 합니다. 뭐 제가 뭐 꼰대인 걸 부정하지 않지만 예. 끊임없이 2030들과 소통하고 예. 2030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 실제로 이제 2030도 그런 걸 높이 사는 거죠. 한때 이제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2030 인기가 좋았잖아요. 예. 그분이 그런 노력을 하셨던 거죠. 그 예. 경선 당시에. 그리고 예. 지금 우리 후보가 그런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예. 그래서 2030 지지율이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녹취록 무속 관련 논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이 방송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김건희 씨 녹취 내용이 오히려 윤 후보 입장에서는 2030 청년 표심에 플러스로 작용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맞는 그러니까 분석입니까? 사실은 예. MBC가 스트레이트 틀었다가 예. 오히려 스트레이트 펀치 맞았다. 뭐 이런 그래요?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제가 예.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거 아닙니까? 이제 MBC를 통해서 민주당이 예, 본방 사수에서 다 보라고 했고, 그 예. 이유는, 그 김건희 씨 띄워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김건희 씨가 비정상적인 사람이다. 뭐 일종의 그런 마녀 사냥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예. 막상 녹취록 가보니까, 크게 비정상적이지 않다. 정상적인 사람이다. 뭐 이런 게 드러났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난 거죠. 근데 무속 부분은 좀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속 부분도 예. 자꾸 그 김건희 씨가 이제 비합리적인 사람이고 예. 무속에 놀아나는 사람이고 후보도 그렇다. 이제 이런 이미지를 자꾸 씌우는 건데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그러면은 후보가 냈던 뭐 공약이나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 중에 그런 황당하고 비합리적인 무속에 영향받은 그런 공약이 있습니까? 여가부 폐지가. 예. 무속인이 여가부 폐지하면 당선된다. 그렇게 나온 거겠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갔죠. 그러니까 후보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어르신 중심의 그런 선거를 하다가 2030 중시 선거로 확 바뀌었거든요. 그럼 이게
무속인이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건가요? 지금 우리 선대위 가장 큰 변화인데. 이건 사실 우리 캠프 내에 다양한 예. 그런 노력과 또 후보 스스로 그 새로운 시대를 꿰뚫어 보려는 예. 그런 성찰과 반성성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한테 잘 안 통하는 이유가 예. 자꾸 무속인을 만났다, 사무실 드나들었다.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건데. 그래서 영향받은 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잘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 한 가지 정책, 단 한 가지 공약이라도 무속인한테 영향받은 게 뭔지 민주당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요. 노웅래 위원이 이 아까 말씀드린 2030 청년 표심 플러스 얘기를 하면서 그 이후로 그 녹취 내용이 이 2030 남성들이 갖고 있는 반패미 정서를 자극한 거 아니냐 또 이런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맞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예. 사실 여성 지지율도 우리가 꽤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 정말입니까? 2030, 예. 네, 30 지지율도 최근에 예. 특히 30대 여성이 원래 굉장히 강한 친문이었는데 예. 한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우리 후보가 45.6이고 이 후보 28.7이에요. 리얼미터. 리얼미터? 언제 한 겁니까? 언제 한 1월 16일에서 21일. 알겠습니다. 예. 3,046명이었는데 예. 이게 왜 이러냐면은 김건희 씨에 대해서 과도한 비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예. 여성에 대한 공격이다. 여성성에 대한 공격이다. 뭐 심지어 우리 남편이 뭐 요리 더 잘하고 예. 내가 남자 같고 우리 남편 여자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터프한 여자가 있고 부드러운 남자가 있잖아요. 저도 예. 저도 우리 집 와이프와요. 예. 저보다 터프해요. 그렇습니까? 예예. 예. 그러니까 예. 제가 좀 이렇게 좀 우락부락하게 생겼지만 제가 굉장히 소프트합니다. 근데 예. 아, 이런 걸 가지고 예. 요즘 청년 세대 후보들은 그런 게 많거든요. 근데 이걸 과거 꼰대식의 남존여비 이런 마인드로 보다 보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갈수록 꼰대 정당화 되는 거죠. 그래서 남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은 2030 남성들은 원래 반패미 정서 강해요. 근데 여성들은 왜 오르냐? 이건 민주당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성도 똑같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김건희 씨를 통해서.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2030 얘기 나왔으니까요. 이준석 대표가 그 세대포 이론을 계속 펴고 있는데,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이게 뭐 갈라치기 하는 거다. 그래서 자신은 세대 포용론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포이론이라고 하니까 뭐 예, 포이론에서 예. 4050 공격하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 2030 중시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의 전통 지지층은 고정층이 한 60-70이잖아요. 예.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2030은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고정 지지층이었어요. 예. 이분들이 지금 부동층이 됐기 때문에 아니, 쉽게 말해서 선거라는 거는 부동층을 누가 지지를 가져가냐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030을 전략적으로 타겟팅했다는 뭐 이렇게 이런 그 표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예. 실제로 2030이 우리 당 지지로 많이 왔잖아요. 또 그 과정에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당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선출되는 과정에서 2030 흐름들이 넘어왔고 예. 지금 당원들 비중도 과거에는 한 5%도 안 됐어요. 2030 비중이. 예. 지금 한 30%가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더 늘어날 각 대학들마다 우리 국민의힘 지부가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국민들이 보면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훨씬 젊은 정당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큰 이제 시대적인 변화를 말해주는 거고 거기에 입각해서 이제 대선 전략을 짰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나왔으니까 이거 좀 질문드릴게요. 그 이준석 대표가 사실 그 성상납 의혹 관련해서 고발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예. 유튜브 채널 그 가세현이죠. 근데 이제 고발인 조사를 어제 한 것 같아요. 경찰에서. 근데 이야기에 대해서 김민 전 공동선대위원장이 선거 기간에는 이 대표 직무정지 선언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유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감정적인 것 같아요. 아 이게요? 그러니까 예. 아니, 이 대표는 지금 예. 그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다시 그 재포용한 뒤에 예. 우리 당 지지를 올리는 굉장히 1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대표가 김민정 교수 좀 비판한 적이 있어서 예. 저도 사실 김민정 교수 비판한 적이 있는데 네. 그 앙금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좀 대승적으로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대승적으로 푼다. 어떤 방식으로요? 아 김민정 교수 예, 예. 아 지금 이준석 대표 잘하고 있는데 예. 요즘은 그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오래전 이야기예요.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신다 하신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오래전 이야기라서 예. 최근에 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예. 제가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씨 지금 등판 조짐이 일고 있다 이런 저 얘기가 언론에서 나오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씨가 내용적으로는 이미 등판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이미 했고, 예. 이미 등판했잖아요. 얼마나 김건희 씨 네. 소재로 이야기가 많고 뉴스가 많습니까? 이 그리고 등판은, 이미 예. 사실 내용적으로 이미 등판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사과하러 한번 얼굴도 예. 나오셨고, 예. 또 어디 뭐 사진 나와가지고 또 돌아다니고 있고. 굉장히 화제를 뿌리고 있는데 예.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우리 후보는 별 문제가 없고 후보 와이프만 배우자만 문제가 있다. 예. 근데 우리 당은 후보 본인이 문제가 있다. 이 대결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볼 때는. 예. 근데 후보 배우자 문제는 후보가 컨트롤 잘하면 됩니다. 예. 후보 본인의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제도 송영길 대표가 무슨 쇄신해가지고 여러 가지 안을 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사실은 후보 본인의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답 없는 문제를 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사실 후보 배우자 문제는 사실 리스크가 많이 좀 전 줄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민주당이 너무 집중 공격하고 예. 거기에 또 큰 문제는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지금 하나 남은 게 무속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무속이 뭐 우리 선거에 끼친 영향 같은 건 전혀 얘기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이 전략이 사실 민주당의 가장 큰 쇄신은 제가 볼 때는 후보 배우자를 공격하는 거 이거 예. 잘못했다. 이거 반성하고 이 선거 전략 바꾸는 게 예. 더 큰 국민들이 볼 땐 더 큰 쇄신이라고 보입니다. 이거 완전 부태잖아요. 예. 후보끼리 경쟁하는 마당에 후보 배우자만 물고 늘어지는 게. 제가 아까 등판 여쭤본 거는 그리고 김건희 씨가 다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부부가. 뭐 그런 모습을 언제 보여줄 것인가? 그러니까 그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미 내용적으로 등판에 있기 때문에 예. 언제 나와도 자연스러운 상황이고 아마 국민들 예. 김건희 씨가 매일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 등판한 그 이재명 후보 배우자는 뉴스에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오히려 민주당 후보자가 등판 안 했다고 느낄걸요? 예. 알겠습니다. 하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선대위 산하 개인특별위원장 맡고 계신 하태경 의원과 인터뷰했습니다.